이번 순서는 주간 검색 종목 탑5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궁금해하셨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바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매하는 종목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는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가 확실하게 좀 선방해줬어요.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직전 고점 돌파까지 시도하면서 지수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자동차주가 계속 치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소화는 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견조한 우상향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완성차 판매량 보시면 괜찮죠. 작년에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을 보면 뭐 차량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판매가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한 10%를 돌파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공급을 제때제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사려면 뭐 1년에서 2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자동차 소비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것도 개인 투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종목인데 포스코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의 몇 개월 동안 철강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하락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역시 몇 달 전에 HMM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실적 좋은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적을 주가가 선반영해버렸다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HMM이 많은 조정을 보였고 지금은 또 이제 낙폭과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좀 생겼어요. HMM도. 포스코는 역시 비슷합니다. 포스코 역시도 이익은 견조한데 조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때요? 가격 매력은 생겼어요. 물론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 뭐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업황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시장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회복 속도가.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포스코의 주가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왔고 견조한 이익이 추가적인 수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포스코의 추가 상승 여력은 5에서 10% 이내예요. 그 이상까지 가면 또 밸류 부담, 매물 부담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관점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길게 또 끌고 가시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에서 10%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노린다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화학이에요. 이 종목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을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시장을 역행하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임박해요. 이게 이제 기업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대어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죠. 요즘 들어서 그 국내 시장의 주식 예탁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규모가 커요. 그래서 IPO를 노리시는 분도 많고 물론 IPO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기관 경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공모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LG 화학은 뭐 속된 말로 나가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 때문에 빠졌는데 이건 역시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보고요. LG 화학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들도 괜찮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우선 면역 항암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G 화학은 사명에 화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화학주예요. 화학주라는 것은 결국 경기에 민감한데 그동안 중국 경기에 대한 그 우려감 컸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부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화학주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들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LG화학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현재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그만큼 폐배터리 문제는 좀 골치 아픈 환경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활용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터리, 단순히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생산 모멘텀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화학도 추가적인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에 반발 매수가 오히려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역시 낙폭과 대주 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개인 투자분들께 너무너무 친숙한 종목이죠. 네, 이번 주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반등을 또 시도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스마트폰 철수했죠. 네, 철수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스마트폰 철수했으면 다른 거에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장이고 전장.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요. AI, 또 모빌리티, 또 로봇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것, 앞으로 성장성이 큰 것, 이런 것 하자.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려놓고 신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 했던 전략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 쭉 이어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요거는 그냥 금리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다루자라는 관점에서 갖고 왔어요. KB금융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다 라는 시장의 언급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험주와 은행주를 봐야 된다 라는 시장의 시각들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보험이나 은행주를 좀 볼 수 있다 뭐 그 관점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지금 이제 보험주와 은행주가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현재 위치에선 좀 있고요. 그래도 굳이 이제 내가 금리 인상을 해지하기 위해서 보험주나 은행주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은행보다는 보험주에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금리 대출에 대한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작용할 수도 있어요. 부실 문제가 또 부각될 수도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실손보험 인상, 자동차 보험 인상, 그때까지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보험료들을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금리 인상을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보다는 보험주를 좀 해지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더 많은 종목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의 많은 교육 영상들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많이 들어오시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시황, 종목, 그리고 저의 교육 영상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네, 성공 투자의 길로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